그 요즘에 아마 현대인들이 많이 이제 겪는 것중 하나가 번아웃 증후군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이거 한번 궁금해요. 일단 번아웃 증후군 찾는 분들이 많는가요, 일단은? 아, 병원에? 병원에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들은 대개가 번아웃이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금 지난 정권 때주 52시간을 시행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 줄인다는 아주 긍정적인 정책이잖아요.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실제로 번아웃 환자들 줄어들었나요? 체감적으로? 아, 주 52시간이요? 네. 체감적으로, 네, 체감적으로요. 아, 사실은 주 52시간이 되기 이전에는 제가 이제 정신과 전문의로서 활동을 하기 이전이어가지고 저는 체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우리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조금 더 일을 조금 유연하게 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주 40시간 혹은 주 52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나 역치도 같이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심리적인 그래서 기준이군요, 심리적인 일종의. 기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지금 저희들 세대보다 훨씬 높으신 분들, 뭐 그쵸. 60대 그쵸. 분들은 뭐 이렇게 그 전쟁도 있었고 주 여러 6일째. 늘 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어오신 분들은 그 본인들의 역치가 이미 좀 높으신 거예요. 높구나. 그러니까 그만큼은 사실 지치고 그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닌데 본인들의 기준으로 또나 때는 그랬는데 네, 그쵸, 그쵸. 지금은 비교해보면 젊은이들이 너무 편해졌는데 뭐가 힘들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번아웃이라는 거는 결국은 좀 주관적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또 너무 소진이 된다라고 상대적으로 느끼게 되면 좀더 쉽게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쨌거나 일을 하고 열심히 살면은 뭐 체력이 떨어져 지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이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걸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진단을 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번아웃 증후군이 이제 조금 유명해졌으니까 제가 선생님 번아웃 증후군 같아요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의학적인 질병명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혹은 이제 그 정도로 진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뭐 업무가 갑자기 많아졌다든지 혹은 이제 뭐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너무 소진이 되고 실제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가 적응장애 수준으로 진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번아웃 증후군은 직장 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게 건강상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중요한 어떤 과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직장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은 이게 뭐 승진이나 뭐 돈이나 이런 뭐 나의 뭐 인정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게 현대사회에서 사실 번아웃 증후군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볼 때 자기가 이렇게 농장을 하시거나 내일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편하게, 아, 편하진 않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를 이제 지으실 때 그걸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표현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 번아웃 증후군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치는 것도 좀 아, 있고요. 업무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현대사회가 뭔가, 굉장히 몰아붙여서 굉장히 과도한 업무를 많이 해내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그쵸. 분위기예요. 그런 분들이 대개는 승진도 하시고 임원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내가 저 정도는 해야지 뭔가 인정을 받을 것 같고 그게 이미 압박이 되고 그렇게 계속 몰아붙여서 일을 하던 사람도 어느 수준이 되면은 더 이상 못 버티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제 너무 일에 몰두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가족들과 되게 멀어지고 내가 또뭐 질병에 걸리게 되고 아내와 갈등이 생기고 아이들은 뭐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지금 또 이렇게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지금 직장에서도 너무 지치고 내 관계도 좀 틀어지고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일과 나의 삶을 좀 균형 있게 잡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에 너무 지쳐서 오시는 분들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일과 본인 생활이 전혀 분리가 안돼 있으세요. 집에 가도
회사에서 연락이 올까봐 아, 네, 두근두근하고 맞아, 맞아, 네. 매번 문자나 메일을 확인하고 그쵸. 그리고 회사 이제 가서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하느라고 집에서 편히 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완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쭉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서 삶을 네. 이어가다 보면은 네. 이제 좀 활활 이렇게 타서 재만 남은 상태 예, 그것이 이제 번아웃 증후군의 유래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일단은 그 번아웃증을 워낙 뭐 많이 쓰이고 있고 네네네. 언론사도 많이 나오니까 네. 좀만 내가 힘들면 이제 번아웃증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아, 네. 스스로 뭐 진단하는 법이 네. 좀 있나요? 아, 그 사실은 몇 네. 가지 그 진단 리스트 같은 것들이 네. 있어요. 이게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진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면서 네. 내가 번아웃 상태인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번아웃 그 증후군인지를 아는 몇 네. 가지 리스트가 하는 일로 인해서 완전히 지치고 탈진했다고 느끼거나 집에 퇴근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집에서 그 직장에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내고 네. 오다 보니까 집에서 네. 딱 들어서는 순간 바로 누워서 꼼짝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제 그 정도가 되면 내가 직장에서 너무 심하게 소진이 된 상태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출근을 한다고 생각하면 네. 한숨이 나오고 또 오늘 가서 어떻게 내 동료나 상사들과 일을 또 해야 될지 내 업무를 어떻게 쳐나가야 될지 걱정이 앞선다. 이 세 가지 증상이 좀 있다면 네.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네. 또 동반해서 내가 좀 우울감이 있지 않은가 불안이 같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가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나에게 조금 적응장애 수준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번아웃증에 해당되지 궁금한데 그 뭐 인터넷에 글 봤을 때 이런 글 본 적이 있거든요. 회사 가는 게 교통사고 나서 네네. 내가 아예 출근 못하게 네. 되는 상황 왔으면 좋겠다. 이게 네네. 뭐 업무적인 압박이나 이런 네. 것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면 사실 의사결정을 하는 두뇌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너무 소진이 됐어. 그러면 네. 소진되지 않도록 뭔가 업무를 좀 조절하고 상사에게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 뭔가 엄두가 나지 않고 네. 일은 해야겠고 이걸 어떻게 쳐내야 될지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기 네.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직서를 낸다는 건 그쵸. 엄두가 나지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출근하는 길에 차라리 네.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큰 병이라도 걸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일종의 번아웃증일 네. 수 있는 뭐 좀 힌트 같은 데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제 뭐 거의 끝나가지만 지금은 재택근무가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아, 네, 맞아요. 이 재택근무 때문에 네. 그런 번아웃 증후군이 네. 더 좀 네. 뭐랄까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재택근무 때문에 번아웃 증후군이 심각해진다기보다는 네네. 업무 형태가 좀 변화가 되는 게 사람들에게 좀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네네. 재택으로 바뀌면 그게 변화잖아요. 그쵸, 그쵸. 사람들이 흔히 어떤 변화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나와서 뭔가 집과 일이 좀 분리가 된 상황에서 일을 하다가 네. 재택근무를 할 때 뭔가 집중이 되지 않고 네. 거기서 어려움이 또 있으셨는데 네. 이제 재택을 많이 하다가 슬슬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에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 변화 때문에 내가 어쨌든 일에 적응을 못하고 소진이 될 수도 있겠다. 네네.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번아웃증후군이 내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좀 상담 말고 그냥 네네. 개인적으로 극복하시는 네네. 방법들이 있나요? 저는 네. 이제 그 오시는 분들에게 많이 이제 조언을 드리는 게 일이 당신 자체가 아니다. 네. 어느 회사에 뭐 예를 들면 과장이 당신을 전부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삶이 있고 회사에서 내 역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업무가 좀 힘들 때는 때로는 그 업무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 벅찰 때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너무 좀 무례한 민원인을 매일매일 만나야 된다든지 혹은 이제 바이어들과의 어떤 협상에서 내가 뭔가 역량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그 갑을 관계에서 을 상태에서 뭔가 좀 힘든 일을
일을 계속 해내야 될 때 네. 우리는 좀 쉽게 좌절하게 되고 그쵸. 내가 그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게 돼서 그쵸.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이제 회사에 이제 출근하면 우리가 보통 유니폼을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폼이라는 보이지 않는 옷을 딱 입고 내가 그 회사에 있는 동안에만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퇴근을 할 때는 내가 퇴근함과 동시에 그 회사에서 역할도 같이 옷을 벗고 두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무례한 뭐 얘기를 듣는다든지 네. 직장 동료와 뭔가 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나의 어떤 고유한 인격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그 역할을 함으로써 겪게 되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국은 내가 어쨌든 이 직장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그쵸.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네. 내가 선택한 일이다. 그래서 선택한 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맞지 않다면 내가 그것도 거리를 줄 수 있다. 내가 결국은 조절할 수 있다는 자기 조절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조절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뭔가 업무상의 압박감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 퇴근 후 삶이나 혹은 주말 동안의 삶까지 압도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심한 우울감이나 불안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정도의 상담만으로도 많이 좀 이겨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아웃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을 때 이제 생기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핵심은 자기 조절감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게 보통 이 번아웃증을 극복하는데 뭐 상담을 통하든 뭐든 간에 얼마나 기간이 좀 필요해요? 우선은 사람마다는 좀 다른데요. 심한 우울감이나 이제 뭐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뭐 상담이나 전문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냥 그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데 일시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조금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 혹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기 조절감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좀 좋아지시긴 하거든요. 뭐 한 2주? 한 달 정도면은 좀 극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기 조절감을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비유를 드리냐면 우리가 왜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무거운 걸 들어요. 뭐 이렇게 아령이나 역기 같은 걸 드는데 그래서 지금 무겁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드는 이유는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죠. 들고 운동할 때는 땀이 나고 힘이 들지만 근육이 생기면 내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늘어나고 더 무거운 물건 내가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업무를 조금 쳐내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라는 사고방식에서 조금 전환을 해서 내가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서 근력이 좀 이렇게 높아지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내 자기 조절감을 통해서 해내는 능력이 좀 높아지면 내가 이것을 조금 조절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다만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사실은 회사도 내가 원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일을 이 정도로 해낼지 말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힘도 생기고 이 일을 내가 어느 정도로 자발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 그것을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많은 선택지를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많이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잘 못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햇빛증후군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번아웃증후군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일단은 뭐,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이 증후군이라는 것은, 일단 질병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증후군이 아닙니다. 붙은 것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증후군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 현상, 혹은 어떤, 그, 번아웃 증후군은 사실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보통 신드롬, 증후군이라고 붙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질병으로 진단을 하려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질병으로 진단이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이러이러한 현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일어나는 것 같더라 하면 일단은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학계에서 조금 소통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질병으로 하기랑은 좀 그렇고 이런 현상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좀 더 보편적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햇빛증후군. 이거는 제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약간 선택장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혈미증, 그러니까 네. 내가 뭐 예. 편의점에 가서 네. 이 과자를 먹을지 저 과자를 먹을지 네. 오래 고민하는 게 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네. 그 과자 고르는 거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네. 것들을 고민하게 되냐면 네. 내가 이 직장을 갈지 말지. 네, 그렇죠. 심지어는 이 사람과 그러니까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결혼을 할지 말지 그런 것들 네. 혹은 이제 부모님이 대학을 가라고 하는데 네. 대학을 갈지 말지 이런 인생에서의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을 네. 잘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현대인들은 결정장애가 좀 많다라는 주장하는 그런 뭐 철학자나 심리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너무 선택지가 많고 네네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네.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과연 뭐가 좋은지를 선택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도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아 이게 진짜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어떤 인플루언서나 네네. 이런 사람들이 또 좀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는 네.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햄릿증후군은 뭐 아노미 상태랑 비슷한 건가요? 햄릿증후군은 사실은 네. 우울한 상태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우리가 살짝 조금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면 네. 의사결정을 하는 두뇌는 여기 이마 쪽에 있는 전전두엽이거든요. 네. 여기가 조금 잘 활성화가 되고 기능을 해줘야지 내가 딱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네. 하게 되면은 뭘 해야 될지 조금 우유부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이거 할지 저거 할지 잘 모르겠을 때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게 감정적인 상태와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고, 내가 정서적으로 좀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네. 딱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네. 힘든 상태가 좀 지속이 되는데, 그 햄릿증후군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 내가 좀 감정적으로 지금 네. 약간 우울한 상태는 아닌가? 좀 불안한 상태는 아닌가? 내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햄릿증후군을 네. 갖고 있는 분들이 병원을 올 경우에는 그 일단은 네. 뭐, 기분 부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약을 좀 주시겠네요? 우선은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네. 이분이 왜 이런 고민을 하실까? 왜 결정을 하지 못하실까? 그거 충분히 좀 들어드려요. 본인이 이제 조절감을 가지고 네. 힘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충분히 들었는데 이분의 정서적인 상태 자체가 좀 우울하시거나 불안하다면 우선은 그거 좀 해결을 해드리고요. 해결을 해 나가면서 네. 어떤 점에서 좀 고민을 하시는지 네네네. 실제 본인의 마음은 어떤지를 스스로 좀 돌아보실 수 있도록 상담을 네. 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네. 사실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네. 그만둘지 말지는 네. 저도 대신 결정 내려드릴 수 맞죠.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쵸. 고민을 하시다가도 네네. 내가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은 그 어느 순간 딱 선생님 저 이거 결정했어요. 여기 그만두고 제 커리어랑 좀 다르지만 네. 여기 좀 가기로 한번 그 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가시면 내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네. 또 되게 열정적으로 거기서 네.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해나가시기도 하고 결국은 내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보기 전에는 네. 이 결정이 맞을지 틀릴지 알 수 없잖아요. 없죠, 알 수 없죠. 예. 그리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인생 경험이 많고 그쵸? 유명한 사람이라 네. 하더라도 이 사람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내가 설사 살아봤는데 이거 아니더라라는 걸 알게 되더라도 네. 그 순간에는 내가 어떤 스스로가 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어떤 힘을 좀 느끼는 거 그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이 햄릿증후군에 네. 그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떤 내가 선택지의 기로에서 이 선택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닌 건가요? 저는 두 가지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첫 네. 번째는 원래는 의사결정을 되게 잘 해오셨던 분인데 네. 일시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거나 네. 예를 들면 뭐 주위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의지를 하던 분들이 네. 갑자기 병에 걸리시거나 떠나가시거나 이러면 누구라도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면서 우울해질 수 있어요. 이런 내외적인 스트레스가 갑자기 몰려왔을 때는 네. 누구라도 조금 의사결정이 어렵고 네. 우유부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감정적인 것들을 좀 도와주시고
도와드리면 좀 좋아지는데요. 두 번째는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나 대신에 결정을 해준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자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잖아요. 그쵸. 게다가 부모님들이 또 이제 아, 내 자녀만큼은 정말 잘 양육을 하겠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것들도 부모님들이 좀 대신 결정해 주시고 다 뭔가 준비해 주시고 이러다 보면은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들 중에서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결정해보고 실패해보고 아 이렇게 결정했더니 내가 성공을 하네 이러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건데 너무 오랜 기간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해주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결정해야 될 때 스스로를 조금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근데 누군가도 이제는 성인이니까 결정해 주는 것도 달갑지 않죠. 네. 근데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우유부단해지고 누군가에게 계속 물어보게 되는데 그 답도 뭔가 미심쩍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자존감이라는 게 생각나는데 보통 이게 약간 뭐 아까 말한 번아웃증후군이나 뭐 자기조절감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해밀증후군도 공통점이 있다면 자존감이 좀 낮으신 분들이 이런 문제 많이 겪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조절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좀 낮으신 분들은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렇죠.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도 내가 좀 잘 못하지 않을까? 이전에도 실패했는데 또 내가 이 결정했을 때 누군가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은 쉽게 결정하기가 좀 어렵고 누군가에게 자꾸 좀 물어보고 싶어지고 스스로 조금 위축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